네, 문 닫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입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제가 그동안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직원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도록 인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과와 역량, 조직 기여로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평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뢰에 각별히 중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장사입니다. IBK가 추구해야 될 가치, 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원칙도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또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교육 기회도 많이 늘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느 한 영업점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겨고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지금 폐렴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창궐하고 있고 우한에 저희 지점이 아시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지점장님하고 통화를 어제 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책임감 때문에 계속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본부로 와서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상황이 개선되면 갈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직원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철은 순수한 성분일 때보다 다른 금속과 섞였을 때 더 강해집니다. IBK가 더 강한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순혈주의를 벗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아까 김영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직원들의 행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여신기획부 이상민 팀장과 영업부 김소진 대리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